스투키가 지금 세 가지를 심었어요.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를 그냥 다한 번에 심었습니다. 이것도 납작하던 것이 나중에는 이렇게 원형으로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넓적하게 나와서 이게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걸 다한대 같이 심어줄 거예요. 여기에 스투키는 이렇게 원뿔로 돼가지고 길어요. 길고 스투키예요. 스투키가 지금 같은 종류지만 색깔이나 이런 게 지금 조금씩 좀 다릅니다. 요거는 얕으면서 잎이 이렇게 퍼졌지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동그랗게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는 이런 모습으로 바뀝니다. 같이 심어줄 거예요.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미 영양분을 먹고 자라요. 그래서 이 어미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스투키가 여기가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죽어가고 있어요. 점점 이게 이제 나중에 죽게 돼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냐 하면은 이 스투키는 옆에서 자구가 자랐습니다. 자구가 나왔어요. 이 자구가 어미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그래서 이 어미는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어미를 살리려면은 이거를 떼줘야 됩니다. 이렇게 떼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또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 싹이 여기에도 나오고, 여기에도 지금 요거를 떼어서 심기에는 이게 조금 불안정합니다. 이렇게 컸을 때는 이거를 여기 떼어줘도 돼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요거는 원뿔로 나오고 있고요. 종류가 조금은 좀 다르군요. 어미보다 자손이 더 지금 더 컸어요. 이 스투키는 처음 나올 때부터 이렇게 뾰족하게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나올 때부터 이 스투키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요. 근데 이런 스투키는 처음 나올 때는 이렇게 넓적하게 나옵니다. 넓적하게 나오다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다가 나중에 이렇게 원형으로 바뀝니다. 이거를 같이 심어줄 거예요. 이런 것은 떼어내줘야 됩니다. 이 스투키도 어미의 영양분을 빨아먹고 살아요. 이렇게 컸을 때는 이거를 떼어내줘도 돼요. 여기를 이렇게 떼어서 심습니다. 이것도요. 떼어줘요. 그럼 새로 나온 자구가 빨아먹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심어줘야 되겠어요. 뿌리가 있어서 떼어서 심어도 돼요. 이거는. 이 정도는 여기를 잘 떼어서 심어도 돼요. 이 스투키는 하나에서 지금 몇 개가 생기냐 하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생깁니다. 하나에서 지금 아홉 개가 생기는 거예요. 스투키 부자 되겠어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생깁니다. 또 여기서 안에 또 나올 거예요. 이것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여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여덟 개예요. 그럼 이게 스투키가 많이 불어나요. 이런 거는 빼주고,
이거는 지금 여기를 잘라서 심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냥 같이 심을 거예요. 큰 거는 가운데로 오게 심습니다. 큰 거는 가운데 오게 심고, 작은 거는 가에다 심어 줄 거예요. 같이 심어 줄 거예요. 스투키는 선인장과라 물을 자주 안 줘도 됩니다. 이렇게 같이 심어줘요. 여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같이 심어줄 거예요. 제가 꽃집을 30년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삽목이나 잎꽂이 이런 거를 많이 해봤어요. 스투키에 비해서 화분이 낮아요. 낮아서 여기 밑에다 심어줍니다. 이렇게요. 여러 곳에 있던 스투키를 한 곳으로 심어주는 거예요. 스투키는 이렇게 심었고요. 이 스투키는 지금 물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물 빠진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거는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거는 먼저부터 물이 빠졌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물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 우회를 자릅니다. 잘라서 물을 주지 않고 말려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여기까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자른 다음 바로 심지 않고 그냥 잘라서 이렇게 놔둡니다. 놔뒀다가 그 다음에 흙에다 심어요. 그러면 스투키가 살으려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자른 상태에서 바로 심게 되면은 물을 못 바릅니다. 물을 빨아들일 수가 없어요. 잘라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우회를 잘라줍니다. 잘라서 건조를 시킵니다. 건조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흙에 심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뿌리가 나와요. 그래야지 이걸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구가 나오면 자구가 어미의 영양분을 빨아먹어서 어미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우회를 잘라줍니다. 그리고 바로 심지 않고 말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줍니다. 선인장도 마찬가지예요. 물기가 많은 상태에서 심으면 물을 안 빨아요. 그래서 죽기가 쉬워요. 물을 안 주고 자른 상태에서 건조시켰다. 심게 되면은 그때는 물을 빨아요. 선인장도 그렇게 해서 삽목을 합니다. 스투키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하나에서 8개, 7개가 이렇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이렇게 뾰족하게 원형으로 바뀔 거예요. 처음부터 원형으로 돼서 나오고요. 이거는 넓적하게 해서 점점 이제 원형으로 이게 바뀝니다. 세 가지를 다 한꺼번에 심어줬습니다. 세 곳에 있던 스투키를 다 한꺼번에 심어줬고요. 이 비료는 비료를 주게 되면 효능이 6개월까지 갑니다. 비료를 줍니다. 효능이 6개월까지 가는 비료예요. 돼지감자나 참외, 수박 그런 작물에도 이 비료를 줍니다. 그러면 거름기가 오래가고 효능이 좋습니다. 스투키는 물을 자주 안 줘도 돼요. 물을 이렇게 뿌려줍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흙도 씻을 겸 이렇게 뿌려줍니다. 스투키가 지금 세 가지를 심었어요. 이거 한 가지, 두 가지, 그리고 요거 세 가지. 세 가지를 그냥 다한 번에 심었습니다.